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옛날에 오늘의, 영상 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입은 이 조끼는 한 20여 년이 지났는 조끼인데, 아마 안양에서 저와 같이 산악회를 했던 분들은 이 조끼를 보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이종희 형님이 이 조끼를 보시면 옛날 생각이 날것 같아서 언급을 해봅니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시도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저희 모습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도도 해봅니다. 크기가 왔다 갔다 하네요. 크기는 오늘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농업인 날이라 그러니까 농업인 날이 어떤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에서 밀필터링의 응용. 농업인의 날은 보니까 11월 11일인 이유가 한자에서 11을 합치면 흑토가 되기 때문에 흑토가 되기 때문에 농민이 흙에서 나고 흙을 벗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아서 한자 11월 11일을 한자 숫자로 풀어 쓴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이때 뭐, 태평데이라 그래가지고, 관야를 선분하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오늘 농부는 또 무슨 일을 했느냐, 기록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두밭에 대비를 있는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있는 작업을. 있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TV 한 표에 20kg거든요. 20kg인데, 한 그루에 두 포씩 해가지고, 120표가 필요한데, 거기가 100포만 있어서, 100포를 자두나무에 기름을 뿌려줬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운반차로 대비를 나무마다 두 포씩 던져놨다가 잘라서 나무 주변에 둥글게 이렇게 대비를 살포를 해주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게 힘들고 허리가 아픈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분수를 저희 대설나무에 좀 부족해가지고 수분수를 심었는데 동해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온 절차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또 대비 봉지를 또 처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비 봉지를 대기장 되니까 이것도 재활용이 아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마침, 지나가는 고물 장수가 이것을 또 처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분한테 연락하면은 처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사용할 TV를 다음 주에는 면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농사가 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작업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품질 좋은 자두가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는 냉해 피해 때문에 자두 수확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굉장히 적었고, 저희 농가도 냉해 피해 지원을 보니까 들어온 줄도 몰랐었는데,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해줘서 보니까 50만 원 이렇게 입금이 됐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기후가 좀 나아져서 결실도 좀 많이 되고 맛있는 자두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올겨울도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이 시골에 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운동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혈을 움직이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활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농장에서만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일부 지역에서 계시는 분이 뭐 생활을 이상하게 한다는 등 이렇게 또 미약인 정보를 유포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궁금하시면은 저희 이런 영상이나 페이스북 이런 쪽을 오시면서 소통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통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남의 일상에 대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각자가 살아가기도 바쁜데 남의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맛있는 자두와 복숭아를 재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런 것을 기록에 남기고 다음에 저와 같은 품종의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제가 실패했던 경험이라든지 성공했던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기록도 하고, 영상도 찍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희 농원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